네, 이번에는 그 대기 환경 관련 법규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기 환경 관련 법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 환경 관련 법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대기 환경 보전법이겠죠. 대기 환경 보전법.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환경 기준을 정하고 할때 쓰는 환경 정책 기본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수도권 특별법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 우리 관리법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새로 만들어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특별법 이런 것들이 다 대기환경 관련 법규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는 같은 규제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악취방지법이 따로 만들어졌죠. 근데 악취에 대한 어떤 시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악취방지법도 또한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리 한 6가지가 대기환경 관련 법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제 대기환경 보전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의 80% 이상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일부 몇 문제씩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 정의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용어제는 환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환경. 자, 환경은 우리가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게지만 자연환경과 그다음에 생활환경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자, 자연환경이라 하면 지하, 지표. 지표에는 해양을 포함합니다.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 모든 생물.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요소, 비생물, 비생물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환경이라 하면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인공 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을 우리가 생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환경오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이라 하면 사업 활동 및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해양 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환경 훼손이라 하면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 경관의 훼손, 그다음에 표토의 유출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환경에서는 중대한 손상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환경 보전이라 하면 환경 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환경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환경보전이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용량이라는 것들의 정의를 보면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수용하거나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환경 용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기준이라 하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우리가 환경 기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보전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어떤 정의이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 종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오염물질 우리가 수차례 아마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대기오염물질이라 하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제7조에 따른 심사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상 또는 입자상,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어요. 가스상, 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대통령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64개 항목이 있죠. 이게 바로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유해성을 판단했는데 네 개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다? 독성이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다음에 배출량.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환경 기준에 대한 환경 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환경 기준에 얼마만큼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이네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용어 종류는 유해성 대기 감시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유해성이 있는데 이게 대기 감시물질. 유해성이 있는 걸좀더 감시가 필요한 것을 감시하는 물질, 유해성 대기 감시물질이고요. 역시 이거는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 관찰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거고, 역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 대기오염물질 64 중에서 좀더 유해성이 강한 43종을 골라낸 거죠. 그래서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은 43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죠. 얘기했듯이 특정 대기 오염물질이 아니라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라는 것들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43종 중에서 역시 골라서 35종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요. 역시 환경부령에 의해서 그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교재에 보면 35가지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라는 게잘 알고 있는 물질이죠. 온실가스라 하면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에 가스 상태 물질. 가스 물질이죠. 가스 상태 물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CO2, 메탄, CO2, 메탄, N2O, 그다음에 HFC, PFC, 그다음에 육불황,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를 포함한 이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라고 또 정의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배웠던 온실가스 6종에다가 CFC, 프레온가스, 그 HCFC 이두 가지를 합해서 총 8종을 우리가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역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요. 가스는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 입자성 물질은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되는
그리고 고체상 또는 액체상. 액체상으로서 미세한 물질을 우리가 입체상 물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고체상도 있고 액체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지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물질. 그다음에 매연은 연소할 때. 여기서 매연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매연은 연소할 때 발생되는 유리탄소. 유리탄소가 주가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입니다. 이에 반해서 건댕이라는 걸또 우리가 정의하는데, 건댕은 역시 연소할 때 나오지만, 이런 유리탄소 자체가 아니라 유리탄소가 응결된 거야. 유리탄소가 응결됐고, 얘는 사이즈 1마이크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건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하고 건댕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습니다. 얘는 물로 끝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휘발성 유기화물질이 아니라 물로 끝난 거고, 이게 VOC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휘발성 유기화물이란 탄화수소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연소 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역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라고 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정의는 크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자동차라고 얘기했는데,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그러니까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는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관리법. 이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도 역시 자동차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건설기계 중 주행 특성이 아까 얘기했던 그 육상에서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동기라는 용어가 또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원동기라 하면 원동기는 자동차의 구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 발생 장치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원동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농림용 또는 해상용에 사용하는 기계도 역시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철도산업에 따른 철도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동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선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게 첨가제인데요. 첨가제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면, 첨가제는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우리가 첨가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충족시켰냐 하면, 자동차의 연료의 부피 기준 또는 무게 기준 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뭐 석유 및 석유 대체 사업법 또는 뭐에 따른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 수출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 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유면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 석유 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촉매제라는 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촉매제. 촉매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서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 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저감 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우리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응의 엔진이라 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으로서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배출유형 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하고 있고요. 공회전 제한 장치라 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게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 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제작차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을 우리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로 이동하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사 같은 겁니다. 황사나 먼지 같은 거가 될수 있겠고,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국가 간의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로서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교재에서 보면 나타났는데 23가지 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미세먼지 PM10, 그다음에 PM2.5, 그다음에 칼슘 및그 화합물, 그다음에 이제 망간 화합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이 19개 종은 특정대기 유해 물질입니다. 특정대기 유해 물질이라고 겹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냉매라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냉매란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중열 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서 역시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